이번에는 어드밴스 스틱을 앙카 디테일 도면을 뽑는 방법인데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사용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만든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조인트 박스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요 기능을 한번 볼까요? 툴스에 보면 요 밑에 조인트에 카메라를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조인트 박스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내가 하고 싶은 선택하고 싶은 뷰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 뷰, 탑 뷰, 그다음에 사이드 뷰, 일단은 설정을 여러 가지 만드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 치면 내가 선택한 뷰만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사이드 뷰는 저희가 뎁스 조절을 좀할 거예요. 그래서 도면 우리가 필요한 도면 설정을 세팅하면서 사이드를 하면서 뎁스를 많이 줄 필요가 없죠. 가운데 있는 철판만 나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축도 조금 높이겠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고 프론트 설정에는 얘를 씁시다. 앙카 프론트라는 설정을 또 이제 각자 원하는 대로 설정을 만들어 놔서 그 설정을 카메라에 넣어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내가 탑이든 프론트든 카메라 설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설정 방식의 도면을 뽑아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카메라에다가 내가 만든 설정을 입히는 겁니다, 지금. 얘는 탑.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디테일 박스는 뭐 굳이 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카메라를 다 셀렉트해서, 하나 프론트, 하나 위에서, 하나는 옆에서. 이렇게 해서 뷰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뷰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선택해서 만드는 도면 설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한 카메라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서 드로잉 프로세스와 도각 이런 것들은 다 연결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이그랜 디멘션에 가서 수치를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레드죠. 우리 나사 스레드 부분이니까 입력하시고 만약에 여기다가 글자를 넣고 싶으면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디멘션 레이블에다가 비포나 애프터에다가 글자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레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뭐 앞쪽, 뒤쪽, 뭐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수치 방법은 잡은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수치를 다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그래프틱이다. 더블 클릭하시고 미션에 가서 얘는 뭐 비포에다가 앞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수치를 다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치를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도 제가 뽑고 싶으면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디멘션에 가서 애프터 이런 식으로 글자를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치 넣는 방법은 간단하죠. 여기서 포인트, 내가 원하는 포인트와 포인트를 찍어서 캐드를 넣어보신 분은 뭐 너무 잘하셔서 별도로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뷰를 내가 돌리고 싶다면 뷰 프로퍼티를 누르시면 뷰도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 위치도, 뷰 방향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고요. 네이블은 찍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서 옮겨주시면 되고요. 방향도 필요 없는 네이블은 그냥 딜리트 해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수치는 찍어서 우리 캐드 찍듯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충분히 모든 치수는 가실 수가 있어요. 엔터 치면 명령어가 반복되는 거 아시죠? 네.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앙카 디테일 도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앙카 디테일이 있다면, 이렇게 카메라를 활용해서 도면을 생성하시면, 앙카 디테일도 편하게 생성하실 수 있고, 여기 치수 하나 더 넣을게요. 여기 하나 더 넣으시면 되죠. 또 이렇게 만든 앙카 디테일은 내가 모델상에서 제대로 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앙카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모델링에서 어떻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면을 뽑는가가 나왔고요. 여기에 뭐 추가적인 수치나 라인 같은 걸 생성하고 싶으시면 CA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CAD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예. 너무 뭐 추가적인 어떤 에디팅이나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타입이나 이런 거에서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바꾸신다든가. 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뭐 얼마든지 에디팅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델과 다 링크가 돼 있어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변경이 돼서 이 조인트 디테일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앙카 간격이 좀 바뀌었다. 예를 들면 300인데 200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도면 업데이트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보고 이쪽도 이렇게 디테일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100과 100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브 자체만 이렇게 해주시면 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아까 300이었는데 200으로 주면서 간격이 이렇게 조정이 됐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해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도면들은 꼭 항상 모델과 같이 연동이 돼서 우리가 리비전에도 완벽하게 대응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드밴스에서 앙카 디테일을 뽑는 거를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